트리플 J 차건영, 수리온 한재현, 이름의 김병진, 세 명의 자율품새 예비 스타가 대한태권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에 출전했다. 예상치 못하게 트리플 J 차건영이 본선 티켓 확보에 실패한다. 차건영의 스승은 결과보다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한재현과 김병진은 무난한 경기로 본선 안착에 성공한다. 두 선수는 대회 1위를 목표로 한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최대한 1등하는 쪽으로 1등을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본선 진출자 대기석, 긴장한 듯한 모습에 김병진, 한재현 선수. 아까 넘어져서 너무 살짝 다쳐가지고 연습된 900도가 조금 잘 돼가지고 어제보다 좋은 900도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메달도 따고 싶어요. 또 오니까, 막상 오니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안 좋아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컨디션은 뭐 워낙에 괜찮았고요. 본인이 만족하는 경기를 하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고, 저번에 1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나 등수가 좀 낮게 나오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심판 입장. 자유품새 본선 경기가 시작된다. 단 8명의 선수만 결선에 진출하게 된다. 한재현 선수가 대기했다. 좋지 못한 컨디션을 극복할 수 있을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남들과는 다른 기술들, 그리고 표현 방식, 동작들로 특별한 자율품새를 하고 싶습니다. 순조로운 시작, 걱정과 달리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인다. 큰 실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병진 선수의 순서. 진짜 하나하나 대회 뛸 때마다 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신민철 대표의 말대로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는 김병진 선수. 부상이 무색할 정도다. 활짝 웃는 김병진 선수. 한재현 선수와 함께 결선 진출에 성공한다. 1등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 결선 순서를 정하는 본부석. 자유품새는 시연 순서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2번을 받은 한재현, 8번을 받은 김병진. 8번이에요. 진짜요? 좋아요. 뭔가 1등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살짝. 저 내일 경희대도 2번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오겠습니다. 결선에 오른 쟁쟁한 선수들. 오평고등학교 2학년 김한우입니다. 김상민입니다. 장우태입니다. 박세정입니다. 고승준, 배지훈입니다. 고교 최강자를 가리는 결선 무대가 시작됐다. 예선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2번 한재현 출전. 비장하다. 완벽한 스타트. 절도 있는 모습. 고교 최강자라고 불리는 이유.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수가 바로 한재현이기 때문이다.
마무리까지 깔끔. 혼신을 다한 마지막 무대가 끝났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쟁 선수들. 놀라울 만한 경기력을 선보인다. 한재현 선수가 2위로 밀려난다. 이대로라면 메달권도 장담 못한다. 마지막 김병진 선수 차례. 담담한 모습. 과연 김병진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까? 본선보다 더욱 깔끔한 기술력을 보여준다. 미름의 특유의 절도 있는 동작도 눈에 띈다. 대망의 900도. 깔끔한 성공. 자신의 실력을 누감없이 발휘하는 대범한 모습. 무결점 완벽 무대를 선보이는 김병진. 점수가 기대된다. 시합장에 울리는 탄성 소리. 경이로운 점수로 독보적 1위를 차지한다. 한재현 선수도 동메달을 획득한다. 깔끔하게 너무 잘해가지고 서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좋은 경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저씨 너무 좋아요. 작품성이 살짝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태 선수님이랑 한재현 선수님이 되게 많이 위협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 거만해지지 않습니다. 한편 결과를 들은 차건영 선수. 많이 속상합니다. 사실 사모님 앞에서는 티를 안 내는데 그 숙소 가서 엄청 좌절했습니다. 경희대 가서 더 잘할 생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좀 더 그런 티를 안 내고 좀 더 멘탈 잡고 경희대까지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대회 차건영 선수는 만족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대망의 경희대 총장기 대회날 심기일전한 차건영 선수는 높은 점수로 2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한재현 선수와 동점으로 2위 결정 재대결을 펼치게 된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 입상하는 확정이고 제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재현이랑 다시 붙게 돼서 잘하는 친구인데 같이 경기도 더 뛰고 하니까 서로 기분 좋게 열심히 안 다치고 했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2위 결정 재대결. 연습 최강자라는 오명을 씻어버리듯 시합장에서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차건영. 최선을 다한 후 한재현의 경기를 기다린다. 불안한 착지. 체력 부족으로 실수를 범하는 한재현 선수.
최종 결과 차건영 2위, 한재현 3위에 오른다. 태권도 자유품새 예비스타 3인방의 이번 대회는 마무리되었다. 김병진 협회장기 1위, 한재현 협회장기 3위, 경희대 총장기 3위, 차건영 경희대 총장기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이제 고작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불과하기에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2등을 했어요. 한지현이랑 친구랑 동점이 나와가지고 재경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친구도 잘했고 저도 실수 없이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등이 아니라 1등을 하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시험단 한지현입니다.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번에 배운 점도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 그리고 모두가 보고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름의 김병진입니다. 이제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는지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이렇게 저의 이름이 들어간 옷과 가방도 선물 받고 저의 인생의 첫 인터뷰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진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더 많이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